나 어제 밤꿈에 서랑이를 보았다. 저거 무서워서 어떡했니? 무섭긴? 얼마나 멋있던지. 선생님이 백두산호랑이가 제일 세다고 했지. 응. 야, 나도 한번 그런 꿈을 꿔봤으면. 야! 이야기는 저국의 북변에 자리 잡고 있는 온화한 유천에서 있은 실제한 사실에 기초한 것이다. 사절라 사절라. 애들, 너 정말 미나게 놀겠니? 사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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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절라. 세상에 사절라. 이런 질통이 몇이나 있을까? 이러기 질통. 뭐야? 이리 거리니? 이리기. 엄마. 선생님 손에만 들어가면 울보도 해주기가 된다니까요. 그런데 왜 아침부터 이력이 송화를 받으세요? 아니 글쎄 크리용이랑 크림종이랑 산이라고 저러질 않아요. 집안이랑 온통 낙서질을 하니 어디 당해내겠어요. 애아버지도 막 속상해합니다. 대령아, 이따가 엄마가 너 깽 가르치는 거 보러 갈게. 엄마, 나 간식. 양구소 먹는 거밖에 몰라. 아이고,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 돼. 아야, 깽가리 안 가져가니? 예. 에이, 참. 리솔경, 내 보기엔 꿈도 많고 포부도 컸을 텐데 왜 유치원 교양원이 되려고 생각했어요? 사실 유치원 교양원이 되는 건 저희 꿈이고 희망이었습니다. 그리고 예. 원장 선생님, 우리 분과에서 토론한 다음 달 지능 개발 계획안입니다. 참, 인사들 하세요. 교원대학을 졸업하고 우리 유치원이 배치되어 온 동무예요. 높은 반 분과장 선생님이에요. 리설경입니다. 강은이라고 해요. 강은이? 대학 전 과정을 최우등으로 졸업했고 이건 전국 서예 소묘 축전에서 받은 입상자 증서예요. 이야, 어쩌면. 리설경. 그를 보는 순간 왜 15년 전에 헤어졌던 그 설경이가 눈앞에 떠오를까? 이야, 부 선생님, 이거 정말 나한테 주는 거나요? 응. 이야, 왜요? 내가 커왔어요. 응, 설경이가 커왔어. 넌 내 꿈이거든. 꿈? 야. 그가 혹시 그것도 깜찍한데? 대륜이가 제일 멋있구만요. 어제 참 특이하게 입혔어요. 어찌 날개라고 내가 잘 아는 양복점에서 특별히 주문해서 만든 거예요. 글쎄. 그런데 저 꽹가리는 언제 치나? 아유, 아주 양객이 때마다 치는 거죠. 뭐 자리만 보라요. 중심에 딱 선 걸. 박자 맞춰라요. 대륜이. 응? 저는 누구야? 새 빠지게 쓰린. 아니. 수고들 해요. 안녕하십니까? 여기 있었구만. 훈련 중인데 우리 나가서 얘기하자. 네. 자, 그럼. 예. 안녕히 계세요. 자, 다시 한번 해보자요. 분과장 선생도 제기하길래
설경 선생한텐 산전 들어간 명숙 선생 대신 높은 2반을 맡기기로 했어요. 네. 분과장 선생은 높은 1반을 맡았으니 잘 도와줘야 해요. 알겠습니다. 우리 같이 잘해보자요. 많이 도와주십시오. 여보들. 대령아, 우리 대령이 영치. 싫어, 나 꽹가리 안 칠래. 안 칠래, 안 칠래. 뭘? 아니. 됐다 됐어. 아이 땐 실수할 수도 있는 거지 뭐. 자, 엄마하고 짱 하고 채보자요. 싫어. 대령아, 자, 모자도 똑바로 쓰고. 안녕하십니까. 새로 높은 입안을 맡은 담당 교양원이에요. 그래요? 이름이 뭐예요? 구대령. 구대령. 여러분, 이게 뭡니까? 아! 저 설경 선생 말입니다. 예, 맞았습니다. 볼수록 귀엽고 사랑스러운데 꼭 어디서 본 것 같습니다. 우리 선생은 설경 선생이 꼭 마음에 드는 모양이죠. 대답할 수 있는 어린이. 대학 전 과목을 체우동으로 졸업했고 전국 소예 소매 축전회까지 입상한 수재형인데 왜 마음에 들지 않겠습니까? 아와 오 그리고 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예, 박수. 효정 어린이가 대답을 참 잘했어요. 구름 또 없을까요? 대령 어린이 한번 대답해 보세요. 잘 생각해 봐요. 어쩌가 있습니다. 역시 효정이 빠르구만요. 대령인 모나다 누구나 옳지. 아이, 잘했습니다. 박수. 이리 고린이가 정말 잘했어요. 시우자도 있겠구나. 선생님, 우리 삼촌은 이렇게 큰 글자도 못 쓰겠습니다. 그래요? 이만한 붓으로. 그럼 효정이도 이 붓으로 붓글 공부를 하고 싶나요? 네. 효정이는 확실히 떨떠리고 겁다니야. 효정아, 내가 너에게 내 꿈을 실어도 될까? 분과장 선생님. 확실히 난 뒤떨어졌어요. 앉아요. 설경 선생한테 많이 배워야겠어요. 컴퓨터 지식이랑 외국어랑. 유치원 교양원이지 외국어는 배워서 뭐랍니까? 왜 필요 없겠어요? 어린이 여예부가 참 동심적이구만요. 그런데 대령인 왜 천천히예요? 그인 발육은 빠르지만 지능은 뜹니다. 그래서 뭔가 깊이 생각하느라고 행동이 느릴 수 있지 않을까? 이제 6살에 무슨 깊은 생각이 있겠습니까? 천성적으로 느린 아이라고 봅니다. 아니. 광명성 1호가 꽝꽝 튀어나갔단 말이야? 저 1호 고린인 관찰력과 표현력이 참 풍부해요. 분과장 선생님, 저 대령이도 1등할 꿈을 꾸는 모양이지요? 경미 선생의 말대로 혹시 알겠어요? 대령이가 진짜 1등할 꿈을 꾸는지. 하나, 둘, 셋, 오. 분과장 선생님, 초기를 좀 보십시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모르겠소. 니야. 야. 효정인, 북구를 배우고 싶어합니다. 그게 종말이에요. 이건 최근 어린이 키우기 참고자료인데 다 같이 보자요. 사회가 전진하고 과학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세계 여러 나라들이 인재양성에 큰 힘을 놓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갓난아이 때부터 지능개발을 시작하고 있으며 학용존의 수재와 인재로 될 수 있는 어린이들을 구별하기 위한 사업을 광범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의하는 장군님께서는 우리나라 어린이들은 지능 상태가 전반적으로 높다고 하시었습니다. 우리나라 어린이들의 지능 상태가 높다는 것은 그들의 머리가 좋다는 것입니다. 머리가 좋다는 것은 두뇌의 성능이 높다는 것입니다. 두뇌의 성능은 구체적으로 관찰력과 사고력,
기억력, 상상력 등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관찰력은 지능의 문호, 사고력은 지능의 핵, 기억력은 지능의 창고, 상상력은 지능의 날개라고도 말합니다. 보다시피 유치원 시절은 1, 2년밖에 안 되지만 이때 어린이들의 지능 상태를 수쳐버린다면 그만큼 아이들의 앞날에 영향을 주게 될 거예요. 은희 선생이 말이 옳아요. 부모들도 미처 가려내기 힘든 동심 속에서 우리 유치원 교양원들은 아이들의 개성부터 파악하고 그 속에서 가상적인 취미와 전성적인 것을 잘 살펴봐야겠어요. 선생님, 저기 우리 아버지. 자, 어서 가봐요. 아버지! 아버지! 선생님이 아버지들이 수고한다고 이걸 보냈어요. 그래? 동무들, 유치원 선생님이 우리가 수고한다고 이렇게 오른 과자를 가져왔어. 다들 와서 시원하게 둡시다. 자, 어서 오라고. 수고 많습니다. 예. 유치원 선생님들까지 우리 철도를 적극 도와주니 정말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야, 너 철도 노동자 아들 녀석이라는 거야, 어? 이 전기기 한 자 보고 칙칙폭폭이 뭐냐, 칙칙폭폭. 이 지웅통에 들여서. 선생님, 내 선생님에게 사죄랍니다. 아들 교양 하나 잘하지 못해서. 그건... 밖에 나가선 장난이 세차 말썽만 일으키지. 집에 들어오면 구례용으로 온통 낙서줄만 하니. 아이 참, 왜 나쁘게만 생각하세요? 예? 장난이 없이야 어떻게 아이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너무 윽박지르지만 말고 아이의 취미가 뭔지 차근차근. 취미요? 야, 선생님, 저 말썽 구레기가 무슨 큰 인재가 되겠다고 취미요 뭐요 하는 게 그러니까 정말 우습습니다. 네. 자, 그럼. 직선 내려고 왔다가 잘해요. 야, 정말. 일진이, 뭐래요? 바로 앉아서 글씨 연습하세요. 선생님. 자, 다시 쓰자요. 12하기 2, 들기 2. 잘 모르겠습니다. 선생님, 타자 학교 다 나갔습니다. 점프하십시오. 좋겠어요. 내일 보자요. 선생님, 태령이 박자 연습 안 하고 잡니다. 뭐? 태령이 박자 연습 안 해요? 어디 박자 그렇게 됐어요? 아이고, 전 비키라. 네. 우리 반에 철이 있지? 네. 얼마나 재미난지. 아니, 태령이 어머니. 어머나, 선생님. 야, 아니. 선생님, 우리 애를 북치는 데서 빼자고 했다는데 그게 사실이에요? 사실이에요. 예. 태령인 운감이 뜨고 박자도 맞추기 힘들어해요. 그렇다고 별로 다른 꿈도 있어 보이지 않지. 꿈이요? 아니, 아이 때야 하룻밤에도 12가지가 넘는 꿈을 꾼다는데 선생님은 그걸 믿어요? 뭐니 뭐니 해도 부모 율성이 아이 앞길을 개척해준다질 않아요. 태령이 어머니, 저도 어린 시절에 태령이처럼 어머니 강요위에서 원하지 않은 가야금을 배운 적이 있습니다. 난 북구를 배우고 싶었지만 어머님, 유치원 선생님이 내 손에 쥐어줬던 붓을 꺾어버렸어요. 가야금에 점점 흥미가 없어진 난 철이 들면서 부모들을 원망했습니다. 결국 그 유치원 선생님도 저희 꿈을 지켜주지 못했어요. 선생님, 나 북구를 배우겠습니다. 가야금 안 하겠습니다. 설경아, 난 절대로 대령의 손에 꽹가를 지어주지 못하겠습니다. 자! 엉뚱하게 생겼어도 너 노래는 얼마나 잘 부르는 줄 아니?
난 글쎄 선행운전인가 했단다. 넌 역시 여전하구나, 안경쟁이 선생님. 네가 맡은 애들은 어떻니? 말도 마라. 한시도 이 두 귀가 처용한 날이 없어. 요는 땐 섬으로 귀를 막고 있단다. 설교가 넌 왜 말이 없니? 할 말이 있어야지. 그저 이번 달 실력 판정에서 내가 맡은 반이 사등을 한 것뿐이야. 대학 땐 1등을 못하면 잠도 못 자던 네가. 죄다 사실이야. 그리고 또 내 일생에서 가장 잊지 못할 사람을 만났고. 잊지 못할 사람? 남자니? 그거 참 재미있겠구나. 어서 말해. 무슨 헛된 소리를 하니? 너 혹시 벌써 애인이 생긴 건 아니겠지? 애인? 내가 유치원 때 곱게 생긴 처녀 선생님이 새로 와서 우리 반을 맡았댔어. 선생님은 내게 굴을 쏘보라고 했는데 글쎄 재간이 있다고 생각했는지 짬짬이 북글 공부를 시키더구나. 그 선생님은 우리 분과장 선생님이야. 혼대 그 선생님이 널 알아보던? 이젠 15년이 흘렀어. 내겐 북구를 배워준 선생님이 한 명뿐이지만 그 사이 수많은 아이들을 키운 선생님이야 어떻게 얼굴을 다 기억하겠니? 그럼 네가 먼저 말하려. 아니, 난 선생님과 웃음이 만나고 싶어. 내가 훌륭한 교양원이 되어 재간둥이들을 많이 키우는 바로 그날의 말이야. 그럼 선생님도 웃으시며 내 손을 꼭 잡아주실 거야. 난 그날을 앞당기겠어. 설경 선생. 응? 아니, 선생님, 대령 어린에게 무슨 일이 떠 있었습니까? 일은 무슨 일? 원장 선생님과 토론이 있었는데 오늘부터 대령 어린이를 우리 반에서 공부시키기로 했어요. 왜 갑자기 그렇게 합니까? 설경 선생은 아이들에게 서예와 컴퓨터를 배워주느라고 늘 시간이 모자라지 않아요. 대령이 걱정은 말아요. 내가 맡겠으니까. 이야, 그렇게 어떻게? 선생님도 바쁘신데. 나야 분과장이 아니에요. 자, 대령 어린이 선생님에게 인사를 하고 가야지. 선생님 안녕히 계십시오. 네. 어서 들어가요. 이야. 가자요. 선생님, 안 누가 그랬습니까? 혹시 선생님이 나를... 아니, 그럴 순 없어. 선생님, 대령이는 아직 안 왔습니다. 대령 어린이는 오늘부터 다른 반이에요. 거기! 거기! 자, 모두 텔레비전을 보자요. 선생님, 철갑상은 왜 없습니까? 철갑상이? 이리가, 너 철갑상어 봤니? 응, 우리 엄마 식당에서 봤어. 어떻게 생겼니? 이렇게 무섭게 생겼어. 야, 나도 한번 봤으면. 여러분, 자, 여러분 모두 학습장에 거기 하고 곱게 쓰자요. 예! 거기. 대롱아, 너 초급상어 보고프지? 응. 내가 진짜 저런 그려줄까? 응. 이야, 초급상어. 초급상어 맹수에서 이빨이 뾰족하 단다. 응? 저거. 이거 너야? 꺾여서 소설 설명을 보여주려고 했는데 네가 청리를 잡아치지 않았으면 나도 그렇게 그릴 수 있단 말이야, 심수쟁이. 뭐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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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그게 뭐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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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쩐지야! 야! 닫아! 선생님, 제가 따로 만든 편지물인데 철갑상어도 있습니다. 그래요? 고마워요. 선생님, 사랑합니다. 뭐? 아니, 야, 왜 그리래요? 선생님, 대령이가 이력이를 때렸습니다. 이력이가 먼저 그랬습니다. 선두를 놓지 못하겠어요? 자, 다들 나가 휴식하세요. 이력이는 싸우기 좋아해요. 대령이가 최갑상을 보고 부탁을 해서 내가 굴려줬습니다. 이력이는 부탁 찢었습니다. 네가 당겨서 때리지 않았니? 대령이 때문에 괜히 선생님은 석태우게 하는구나. 아니, 왜 이렇게 수라장이 됐어요? 저, 예? 대령이 때문에. 아닙니다. 제가 수업 준비를 잘못해서 잠깐 자리를 뜬 사이에 이렇게. 둘 다 기색을 보니
만만치 않구만. 혼자쌤님 여기 앉으십시오. 네. 그래, 누가 먼저 말해보겠나요? 이력이가 말해볼까? 원장 선생님. 응. 뭐? 철갑상어? 아이고. 그럼 대령님. 굴을 걷겠어서 선생님에게 보여주려고 했는데. 오, 그러니 둘 다 잘했다는 건데. 싸움하지 말고 친하자. 우리 여정인 정말 착한 덩이야. 이로가. 네. 오늘은 어디 가지 마라. 응? 휴식 날인데 아버지하고 공부도 함께하고 목욕도 하고. 그렇지. 이로가. 응? 이로가. 이건 또 뭐야? 어허, 그 비슷한 걸? 호랑이가 침대 붙여서 그런가? 응? 어? 가만. 방! 참, 이런. 그런데 이거 너무하다. 장난은 심해도 공부는 잘한대요. 이거 내가 다 떼겠어요. 오늘 때 방아팀은 내일 또 새까맣게 따닥따닥 붙여놓겠는데. 진짜 이거. 여보, 우리 같은 철도노동자 집안에서 무슨 유명한 화가가 나오겠어? 아, 이거 웃어서. 제발 부탁인데. 선생님 보고 이따가 도깨비 장난. 아, 여기서 싹 떼달래요. 당신은 참. 선맥을 놓았다가 얼치 다시 힘을 주면서 쭉. 야, 효정이가 대단하다, 야. 대롱아, 너도 한번 써보려마. 난 옆에다 호랑이 대가리를 구르래. 똥. 아니, 거기서 뭐 들래요? 예? 야, 찢어! 아니, 그것들이? 됐어. 좀 이따 경쟁대표를 마저 그려야지. 응? 저거 뭐야? 이야. 내 성 죽었대! 내 성이 이야, 대단한데? 부럽지? 이야. 그림을 그려야지. 이로가, 너 거기서 뭐라니? 최종아, 너한테 구정 있지? 너도 있지 않니? 내 건 꽝다리야, 원래? 내 건 새거야. 이야. 선생님, 대령이 때문에 정말 안 됐습니다. 대령이만 아니었어도 어제 그런 싸움은 없었을 텐데. 그 애들은 다가서 때부터 딱 친구였어요. 다툼이야 가까운 애들끼리 더 하는 거지 뭐. 선생님이 아이들을 너무 오르만지는 것 같습니다. 내가 아이들을 응석받이로 만든다는 거죠. 앞으로 설경 선생님 말을 참작하겠어요. 참, 선생님. 이제 그 애들이 어른이 된 후에도 장난꾸러기 얼굴들이 기억이 날까요? 선생도 참, 아이들의 얼굴이 크면서 몇 번을 변하게 어떻게 알아봐. 아니, 호랑이가 아니다. 아주 신통한데 속판에 호랑이 상표가 나붙었구만. 상표 치은 아주 고급 상표요. 그 무슨 접전함 아니요. 아니, 누가 속판에 호랑이 그려놨어? 예? 그림을 보니 어른이 그리진 않았는데. 응? 이건 또 뭐야? 이거 아이가 크레용으로 그렸구만 뭐. 아이가 그린 것처럼 잘 그렸수다. 아, 도대체 누구냐 아니요? 예? 그 비슷한 건 호랑이가 침대 붙여서 그런가? 응? 어? 가만. 방! 그럼 이 녀석이. 마침 유치원 선생님이구만요. 야, 아이들 교육을 좀 잘해주시오. 예. 아, 저게 뭐요? 이도가 선생님. 어디? 설마 우리 아이들이. 설마가 뭐요?
그럼 어른이 크레용으로 저렇게 벅벅 웃겠어? 예? 알아보고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알아보고 말고가 아니라 당장 분기경쟁 도표를 그려야겠는데 언제 흰색을 다시 발라서 말린단 말이오? 석포판 앞에서 얻은 거요. 아니, 효정이가 너한테 줬단 알지? 똑바로 말해. 물론 석포판에 그림을 그린 것은 잘못된 일이야. 그건 그렇지만 호랑이 초상솜씨가 내 재간이라고는 믿을 수가 없어. 그래, 난 배워주지 않았는데 언제 누구한테서 배웠는가 말이야. 이력이가 내 크레용으로. 이력이가? 아니. 이놈! 어? 범대가리 말 그리는 녀석이 왜 벌벌 들어? 어? 너 이 도깨비 구린 널 이젠 석고판에까지 구래나? 아이야야 이거. 좀 조용하세요. 욕집이겠어요. 당장 이 도깨비 구린들을 엄장 내다버려. 내가 널 석보는 그렇다셔도 일꾼들을 따라다니며 사지라는 선생님을 보니 지금 목이나 두루 가픈 심정이더란 말이오. 아, 저거? 어? 아니, 집안 망신 시켜도 분수같이. 야, 침이요? 아, 저 말썽꾸러기가 무슨 큰 인재가 되겠다고 침이요 뭐요 하는 게 이거 정말 우습습니다. 은희 선생님네 반애들이 어쩌면 그런 쓸쓸했을까요? 아, 그러게 말이에요. 아니, 대룡이가? 선생님. 나가자요. 선생님. 이륙이가? 빨리 가자. 선생님! 이륙이, 무슨 일이에요? 이건 절대 비밀입니다. 뭐? 선생님, 빨리 갑시다. 빨리요. 선생님, 여기입니다. 어. 이리고. 이리고, 빨리빨리. 예. 선생님. 아니, 이 과자가 이리오기의 절대 비밀이었어요? 예. 선생님, 열어보십시오. 우리 아버지가 성이 나서 어미장에다가 부린 걸 제가 여기다가 숨겨놨습니다. 이야, 멋있다, 야. 정말 이 그림들이 이륙이가 그린 게 어라요? 이건 다 진짜 내가 그린 겁니다. 맞지? 응. 이륙아. 너의 천성을 끝내 찾아냈구나. 선생님 뭡니까? 선생님이 싫어하면 다시는 이런 걸 그리지 않겠습니다. 아니야, 이려가. 너무 좋아서 그래. 너무 기뻐서 그래. 얘들아. 정말입니까? 정말이라니까. 선생님은 기뻐. 야! 선생님이 좋아한다! 만세! 내 정신 좀 봐. 어서 가자. 어디 말입니까? 원장 선생님도 만나고 그리고 부모들도 만나야지. 그럼 우리 아버지가 또. 아이, 걱정 마라. 이륙인 장난꾸러기가 아니라 앞으로 훌륭한 그림 신동이가 될 수 있다고 선생님이 말해주면 아마 이륙이 부모들도 무척 기뻐할 거야. 야, 이륙인 착했는데. 좋습니다. 가자요. 예. 힘들지 않습니까? 아, 선생님은 이런 밤이면 밤을 꼬박 새워도 힘들지 않아요. 아직 좀 서툴기는 하지만 얼마나 세심한 관찰력과 상상력이 깃들어 있어요. 이 귀중한 싹을 지켜주지 못했던 제가 무슨 교양은 자격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부모들 앞에 사죄합니다. 선생님, 나도 우리의 전성을 귀중히 여겨주는 선생님이 고마웠지만 그 뭐 철도공자 집에서 무슨 유명한 미술가가 나오려 하고 눈을 꼭 감아댔습니다. 이륙이 아버지, 아무리 부모라고 해도
마음대로 줄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는 것이 인간의 재능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남다른 재능은 저 개인의 것이 아니라 나라의 국보로 되는 거예요. 선생님. 할머니 선생님. 원장 선생님, 이 그림을 좀 보십시오. 아니 뭐 할머니 선생님? 아니 내가 이렇게 잘 생겼나? 제일 고운 우리 선생님. 꽃까지 달고 우리 선생님을 특별히 곱게 그렸구만요. 원장 선생님, 이 그림을 한번 좀 보십시오. 이건 우리 유치원 돼지 우리를 그린 그림이로구나. 이러기가 언제 돼지 우리에 가서 그렸을까? 신통해. 정말 신통하단 말이야. 분과당 선생님, 이력이의 천성은 이미 전에 발견될 수도 있었습니다. 제 잘못으로. 예. 이력이와 대령이가 싸울 때 이력이가 그린 철갑상어도 정말 신통했습니다. 그런데 전 대령이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 그림을 감췄댔습니다. 이건... 아니... 아니 그럼... 우리 다 같이 교훈으로 삼자요. 별치 않은 일 같지만 우리 교양원들의 단 한 번의 실수로 해서 아이들의 전성이 영혼이 낙엽 속에 묻힌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선생님. 선생님! 혜령아. 이리기가 그렸던 철갑상어 그림을 설경 선생님이 찾아주었어요. 자요. 이야. 이리가 우리가 지원장 선생님한테 보여주자. 우리 약속하지 않았니? 응. 선생님! 자, 새참 시간이 늦겠어요. 빨리 가자요. 어쩌면 우리 선생님은 세상 없는 장난꾼들 속을 터놓게 하고 마음을 주게 하는지. 설경 선생. 원전 선생님. 그건 우리 선생한테 특별한 귀가 있기 때문이에요. 특별한 귀요? 우리 선생처럼 아이들 동심에 푹 잠겨보세요. 그러면 아이들이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알고 싶어 하는지, 뭘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왜 웃고 우는지. 한두 아이만 아닌 아이들 동심에 푹 잠기느라면 그 속에서 뭔가 들리는 소리가 있을 거예요. 무슨 소리가 들릴까요? 아이들이 자기 꿈을 속삭인단 말이에요. 꿈을 속삭이는 소리. 이력이 엄만 척했다. 온 유치원이 그저 들썩했대. 재간둥이가 나타났다고. 사실 우린 도깨비 장난만 친다고 아이를 욕하기만 했지 뭐. 아, 그런데 선생님들이 그걸 재능의 싹으로 보고 아, 그렇게도 기뻐했다지 않아. 우리 아이 왜 날이 갈수록 저 모양일까? 아, 맨날 하는 체조야 왜 나만 못하니 글쎄. 아휴. 대령이 팔을 쭉 펴고 이렇게. 저 선생님 선임만 들어가면 빗단이도 곱단이도 된댔어요. 알겠어요. 선생님이 아무리 저 언더로 쪼겠어. 우리 애가 천천인걸. 아이, 지하들 보고 천천이라니. 이젠 애들도 날 보고 천천히 온 말에 진짜 기가 막혔어. 설경 선생. 네. 우리 것도 좀 써줘요. 네. 이야. 확실히 설경 선생의 글은 멋있단 말이야. 이겨라! 이겨라! 설경 선생, 이번에 운이 선생과 한 편이지? 네. 참, 그 동물 찾기에 천천히도 손수를 뽑힌 걸 알아? 네. 대령이가요? 응. 그럼 부탁해요.
우리 선생님이 비행기표를 가져오라고 그랬습니다. 가져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호랑이? 여섯. 그건 왜 그래요? 주세요. 자요. 이리기 빨리. 대령이, 패를 뽑아서 맞는 구름에 동그라미를 치면 돼요. 알겠어요? 예. 자, 빨리. 대령이, 차례요! 대령이, 빨리 뛰라요! 역시 천천히 갈 데가 없어. 대령이 뭐래요? 빨리 돌아서라요, 빨리! 빨리, 빨리! 돌아서라요! 대령이! 대령이, 빨리! 선생님! 저 애가 왜 저래요? 하고도 웃어. 대령이 울긴 왜 울어요? 너 때문에 우리 팀이 졌는데. 대령아, 이게 뭐예요? 아이가 잘못했으면 차근차근 타일러야지 이렇게 몰아주면 돼요. 대령아, 가자. 아니. 대령이 어머니. 어. 됐어요. 우리 애가 몰리는 것 같은데 천에서 올라온 할아버지한테 보내고 말겠어요. 가자. 대령이 어머니. 할아버지한테 보내지 말고 내일 꼭 유치원에 내보내주세요. 아니. 선생님이 쓴 것과 효정이가 쓴 것이 차이가 나지요? 예. 자, 다시 써보자요. 선생님. 응? 왜 힘들어요? 됐어요, 빨리 쓰자요. 처음엔 괜찮더니 왜 이렇게 발전이 없을까? 점점 지루해 하고 재미가 없어하는데, 야, 왜 그럴까? 오늘 집에 가서 선생님이 준 가지를 꼭 하고 자세요. 예, 선생님. 응? 아니. 은희 선생, 뭐래요? 원장 선생님, 대령이가 경기 때 왜 달리지 않고 주저앉았는지 이제 알겠습니다. 아니, 이건 설경 선생님 필지가 아니에요. 아니, 그럼 대령이가 이 글을 쓰느라고. 그 어린 게 얼마나 기특해요. 대령이는 꿈이 없는 아이가 아니었어요. 다만, 그걸 표현하지 못해서 머지름 쓰는 건 우리가 미처 몰랐던 거예요. 원장 선생님, 그래서 진주를 찾자면 온 바다 밑을 다 훑어야 하고 평범한 풀도 효능을 알아내면 진귀한 약초가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안 그래, 설경 선생? 선생님! 아니, 대령이 어머니가 마침 오셨군요.
선생님, 우리 대령을 바래주고 오는 길입니다. 바래주다니요? 방금 할아버지가 데리고 갔어요. 속하리로 가는 마지막 버스를 타고요. 날도 어두웠는데 그 어린 게. 걱정하지 마세요. 할아버지네 집이 버스 종류소 앞이에요. 우리 대령의 일을 선생님한테 알려주려고 이렇게. 원전 선생님, 대령 일 데리러 제가 갔다 오겠습니다. 어린이 누구예요? 처음 보는 어린이 같은데. 노지촌에서 도망치는 누구나? 아야. 대령아. 아, 저기 있구만. 선생님, 나 진짜 이천에서 도망쳐놨나요? 아이들이 나쁜 아이다고 놀랐습니다. 대령아, 선생님이 잘못했어. 넌 좋은 아이야. 체육대회 때 네가 쓴 호랑이 글자를 선생님도 봤어. 정말 잘 썼더구나. 선생님! 대령아. 선생님. 선생님, 날 데리러 왔죠? 그래. 대령아, 이력이랑 동무들이 다 기다려. 선생님. 대령아. 대령아! 이력아! 얘들아. 야! 6살 달나라의 어퍼끼야 뽕을 내지마. 내가 재간둥이 우뚜미란다. 선생님이 칭찬한 걸 아직 몰랐니. 우쑥 우쑥 내 나라의 신동이 나라에 보내줄까. 아이들아 운마대를 마음껏 펼치거라.